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하반기에 달러화 흐름 어떻게 될지 오늘은 그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별로 안 좋을 거고, 별로 안 좋으니까 또 이제 강세가 되는 것 같기도 하겠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 또 매수하러 들어오느냐, 이것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은행의 민경원 선임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연구원께서는 직접 뭐 외환 사고 팔고 하기도 해요? 아니면 리서치 쪽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 저는 리서치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리서치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고 파는 건 이제 더 훌륭한 딜러분들께 이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딜러가 따로 있고. 네, 그렇습니다. 딜러는 사고 팔 때 리서치의 의견을 반영합니까, 그럼? 뭐 서로 의견을 많이 공유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장기 뷰도 같이 맞춰보고 해서 이제 제가 쓰는 하우스 뷰 그리고 딜러들의 딜러 뷰 이렇게 별도로 이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딜러들하고 저 조용히 뭐 담배 피든가 혹은 커피 한잔 하든가 하면 요즘에는 무슨 이야기를 좀 주고받아요? 최근에는 이제 워낙 장 자체가 모든 자산이 다 인플레가로 가다 보니까 예.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제 외환 시장이 기존에 뭐 동조화됐던 자산들하고 움직임이 많이 붕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뭘 보고 도대체 트레이딩을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붕괴됐다 깨졌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뭐 일단 가장 대표적인 예로 코스피하고 이제 달러 환율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통상 이제 원화 강세에 코스피 강세 이게 일반적인 룰이었었거든요. 예. 그게 왜 일반적인 룰이라면 결국 코스피가 올라갈 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원화를 사야 되니까 네.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달러원 환율이 빠진다. 그리고 혹은 뭐 달러원 하락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네. 그 환차익을 노릴 겸 이제 주식도 살 겸 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좀 동조화가 높은 자산이다라는 뭐 기본적인 룰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룰이 많이 붕괴가 됐죠. 그래서 코스피는 2200선까지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있는데 달러는 아직까지 1200원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가가 오를 때는 원화도 강세일 텐데 즉 환율도 내려갈 텐데 네, 그런 빈도수가 많았었죠. 근데 그러니까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주로 들어와서 샀는데 네. 요즘엔 외국인 관계없이 주가가 오른 거다 그 말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동학개미 운동 등등. 네,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외국인에서 이제 흔히 저희가 개미라고 부르는 개인 투자자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라는 걸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참 들었는데 한번 여쭙고 싶어요. 외국인이 주식을 사잖아요. 오늘 네. 그럼 주가는 오늘 오르겠죠. 네. 그런데 그 외국인은 환전을 언제 한 거냐 그럼? 그날 보면 또 원화도 강세가 되고 있어요. 그 말은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 사면서 오른쪽 마우스로는 주식 사면서 왼쪽으로는 환전하고 있나? 그건 일단은 네. 환전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엊그제 네. 들어왔던 돈이겠죠. 리얼 머니라고 해서 들어올 텐데 이제 그 자금이 원화로 환전되면서 주식도 같이 잡는 이제 외국계 은행이나 뭐 다른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고객의 주식을 대신 사주고 네. 이제 걔네들의 자금을 환전해 주는 형태가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주식은 먼저 잡아주고.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리 자금을 소화한 다음에 주식으로 들어가는 조금 후행적인 케이스도 있고요. 그때그때 다르겠군요. 네, 그걸 하나로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뭔가 그동안 거래가 많이 되었던 손님이라면 주식 좀 살려고 그러는데 나 환전 내일 해야 되는데 미리 좀 주식 좀 잡아주세요. 그럼 잡아주겠네요. 네, 뭐 대차도라는 개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주식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는 달러 강세로 봐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희 하우스는 달러 강세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 저희는 이제 흔히 최근에 얘기 많이 하는 게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제 명제를 붙여서 네.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의 달러 환율은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뉴 노멀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뉴 노멀을 1200원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달러는 그냥 강세로 가버렸다. 이제 레벨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기존에는 1200원이라는 숫자가 사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상징하는 숫자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1200원이라는 숫자를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안 좋다, 수출 안 좋다, 주식도 안 좋을 거야 네. 이런 비관적인 의견이 많았었는데
뭐 올해 초부터 1200원 레벨에서 머무르면서 시장 참가자들이나 특히나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그 1200이라는 숫자에 낯을 안 가리기 시작했죠. 친해졌습니다. 익숙해졌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 상황에서 이제 환율이 공격적으로 내려가려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다시 복귀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조짐이 없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과연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 가격은 올라가니까 쫓아가야겠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반기에는 반드시 돌아올 거다 이런 예단도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인이 안 들어오니까 달러도 강세일 거다 그 말이죠? 네, 결론을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왜 안 들어올 걸로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저희 하우스가 보고 있는 하반기 경제 전망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고요. 시장에서 많이들 V자 반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U자 형태의 회복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참 회복 안 되고 비실비실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 거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기대가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좀 실망감을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뭐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을 거다 그 말씀이세요? 네, 지금 저희는 경제 지표가 5월 달에 일시적으로 개선된 건 맞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고용 쪽이 앞서서 뭐 중국 제조업 PMI 얘기도 나왔었고 뭐 다들 반등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헤드라인은 반등한 게 맞는데요. 실제 안에 뜯어보면 고용 쪽은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느 나라 고용이요? 우리나라 아니면 미국 뭐 유럽 중국 할 거 없이 다 고용은 그래서 고용 계획을 늘릴 거야라고 물어보면 고용은 못 늘릴 것 같은데라는 응답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회복된 숫자는 어떤 분야의 숫자예요? 일단 대부분이 생산이죠. 경제를 셧다운했던 상태에서 공장의 전원을 끊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얘를 다시 불을 켜고 돌리기 시작을 했고 남아있던 수주잔고를 다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할 테니까요. 대부분 생산 쪽에서 많이 회복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고용이 회복이 안 되면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재고가 쌓이겠죠. 그럼 앞으로 최소 뭐 한두 달 정도의 회복은 이게 과연 정말 100점짜리 성적표의 회복이 맞냐? 저희는 반쪽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산을 늘리고 재고가 쌓이고 하지만 수요는 감소하는. 그래서 이제 악성 재고가 누적이 되는 형태가 될 텐데 그걸 이미 저희가 2014년, 15년에 한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수요가 감소하는 이유는 왜 감소하죠? 일단 고용이 안 좋아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뭐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고용도 안 되고 뭐 실업자가 늘어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저축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당연히 저축의 비중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고용을 줄이는 게 먼저 나타난다는 뜻이네요? 근데 그쪽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인 수요 감소가 먼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다라고 수요 감소가 먼저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저는 슬로우 비디오로 보고 싶은 게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공장 불 껐지만 다시 공장 불 켜고 그러면 예전에 1,000명이 돌아가던 공장이면 다시 1,000명 불러서 물건 만들자라고 하면 그 1,000명한테 월급 계속 나갈 거고 네. 그러면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인데 네. 왜 수요가 준다고 가정하고 수요가 주니까 공장에 재고 쌓이고 재고 쌓이니까 사람 좀 잘라야 되고 왜 그런 악순환이 벌어질 걸로 우리는 가정할까? 이제 이런 궁금함이에요. 일단 생산을 늘리면 재고는 네. 필연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5월 달에 미국 쪽에서 소매 판매가 잠깐 좋기는 했었지만 네. 자동차 쪽이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뭐 자동차 제외한 항목도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거를 뭐 팬트 소비다라고 해서 뭐 보복성 소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 소비자 기대지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하위 항목 중에 소비자 지출 전망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 내구재, 뭐 여행비 이런 거에 있어서 지출을 늘릴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늘리긴 할 거예요 라고 대답을 다들 했어요. 근데 이거를 코로나 이전 수치를 딱 쳐다보면은 한 절반도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뭐 다들 뭐 얘기하는 보복 소비의 징후가 아직까지는 소비자들 기대 심리에 없다는 점.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당연히 뭐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런데다가 뭐 고용도 불안불안하다라고 하게 된다면 예. 당연히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원인은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서 생긴 불안 심리.
그렇죠. 공포 심리가 문제가 될 예. 거다라는 쪽입니다. 하기야 경제가 다 심리니까 그거부터 치료하면 다 선순환이 되는 건데 그 치료가 잘 안 되죠. 달러가 강세로 될 겁니다라는 전망을 들을 때는 제일 먼저 나오는 반론이나 궁금함이 뭐 반론이라고도 하기 좀 어렵겠죠. 달러가 언제는 강세고 언제는 그럼 약세인 거냐. 이제 그게 머릿속에 먼저 들어와 있어야 될 텐데 대개는 세상에 달러가 흔하면 달러가 많이 풀려 있으면 네. 달러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어 달러 흔하네 라고 생각하고 달러가 약세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전망은 달러 강세라면 달러가 안 풀리고 귀하고 찾기 어렵고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는 뜻일 텐데요. 네. 미국 연준이 달러를 그렇게 많이 풀어댄다는데 달러가 귀해요? 그러니까 귀해야 하반기에 달러가 강세가 될 텐데 네네.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죠? 뭐 거의 단골 질문이죠. 세미나를 다니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래서 예상 질문지에 1번에 최근엔 항상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Q&A 답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연준이 막대한 규모의 돈을 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사상 유례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풀리는 자금이 그렇다면 시장에서 순환이 돼야지 달러가 약세로 갈 거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달러가 싸 보이겠죠. 아, 뭐 달러 그냥 뭐 길바닥에 굴러다니는데 하나 주워다 팔지 뭐 네. 이 정도 수준이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강세로 갈 거다라고 저희는 계속해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요 대목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네, 미국 연준이 달러를 많이 네. 풀고 있고 풀 건데 네. 왜 달러는 강세인가? 결론을 얘기하면 굉장히 심플하죠. 연준이 달러를 어떻게 풀고 있느냐. 네. 그게 중요한데 열심히. 자산을 매입하면서 풀어주죠. 그걸 이제 금융위기 때 QE1,2,3에서 저희가 경험을 했었고요. 자산을 매입한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자산? 뭐 미국채를 매입을 해준다던가 예. 아니면 뭐 MBS 같은 상품들을 매입을 할 거고 얼마 전에는 회사채도 직접 매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산을 매입하는 형태로 연준이 달러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형성이 되겠죠. 네. 연준이 밑에서 사주면 가격을 받쳐주는데 너도 나도 이 자산의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가겠구나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 네. 글로벌 자금이 연준이 아무리 달러를 많이 푼다고 해서 뭐 신흥국의 눈독을 들일까요? 아니죠. 일단 연준이 사주는 그 미국 달러 자산으로 몰려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럼 자금 흐름이 결국 미국으로 다시 한번 모이게 되고요. 거기서 당연히 미국 자산을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외부에서 달러를 찾는 수요가 더 많아진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달러 자산은 저 연준이라는 거대한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주는 친구가 사주겠대요. 내가 보증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봐도 저 보증인은 믿을만 하거든요. 그럼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달러 자산을 매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연준이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돈 못 풀었다 안 풀었다고 그렇죠. 이제 비토를 그렇겠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식 던지고 연준이 왜 돈을 6%밖에 집행을 안 했냐 예. 이렇게 약간 따지듯이 시장이 때를 쓰는 건데 금융위기 때도 처음에 연준이 QE 뭐 하고 뭐 자산 매입해준다고 이랬을 때 달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약세로 안 갔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달러가 강세였었거든요. 네. 똑같은 이유에서였었죠. 연준이 자산 사준대. 그러면 뭐 신흥국이나 다른 국가들은 되게 불안불안한데 얘는 연준이 사준다는데 네. 그럼 우린 무조건 달러 자산부터 사자.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미국 주식, 영향을 뭐 내지 미국 회사채 그런 거 사러 네, 들어가자. 그렇습니다. 굳이 뭐 또 이런 비유하면 역시 2%는 부동산 가이아라고 생각하시겠으나 열심히 많이 짓고 아파트를 공급을 해도 한다고 해도 네네. 수요가 더 많으면 그 가격은 강세가 되듯이 그렇죠. 달러가 그럴 거라는 거죠. 풀기는 풀지만 그럼 그 말은 전 세계 경기 중에서 미국 지역의 경기 회복만 유독 더 강할 것이다 하반기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돈 푸는 중앙은행들이야 일본도 풀고 뭐 미국도 풀고 유럽도 풀고 다 똑같이 푸는데 네. 왜 사람들의 돈은 다 미국 자산으로 먼저 가느냐? IMF에서 경제 전망할 때 이제 한국 얘기를 했던 거를 예로 들어보자면 네. 상대적으로 한국이 1등이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폭이 가장 적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예. 실제로 어제 이제 IMF가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 하향 조정된 건 맞지만 유럽보다 괜찮으니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가 덜 나쁘냐의 게임이잖아요. 사실 그렇겠죠? 올해는 예. 누가 더 성장을 잘하고 회복이 빠르고 이거보다는 누가 덜 나쁘고 누가 회복의 조짐 징후나 이런 걸 더 강하게 가져갈 거냐라는 네. 점인데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을 앞두고 사실
뭐 미국이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했잖아요. 연준이랑 연방정부랑 이제 합심을 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했었기 때문에 네. 뭐 유럽연합이 다음 달에 이제 공동재정 이런 부분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뭐 좋은 건 먼저 먹으면 더 효과가 빨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상대적으로 덜 맞을 미국 쪽에 포커스가 뭐 자산들의 흐름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가장 정확한 설명인 것 같아요. 지금 딱 이 상황에서 보면 그렇죠. 6월 말 이 상황에서 보면 유럽 저 친구들 뭐 좀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기는 참 진도 안 나가고 약간 나머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근본적으로도 저 친구들은 저렇게 될까 아직 걱정이고 네, 근데 미국 봐라 얼마나 저 중앙은행이 저렇게 싹 변신해서 저러느냐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게 하반기에도 변화가 없어야 이제 하반기에서도 계속 달러 강세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가 미국에서는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유럽은 상반기에 공부 지진 못한 거 그거 이제 슬슬 풀어가고 있잖아요. 네. 뭐 유럽 공동기금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런 거라면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변수는 잘 반영을 안 합니까? 사실 원래 이제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 이벤트 앞두면은 뭐 모든 나라가 그러고 하겠지만 정치권에서 싸우잖아요. 뭐 정부에서 우리 재정 경기 부양책 내놓을 거야 이러면 이제 야당에서는 안 돼 하고 반대를 할 거고 네. 뭐 공화당이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반대를 하는 형식이 되겠죠. 근데 이게 트럼프라는 인물이 뭐 바꿔놓은 건지는 정확히 제가 정치 쪽 전문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지금 정책 싸움을 하고 있죠. 네. 서로 예. 민주당은 하원에서 빨리 재정 부양책 더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은 자기들이 주도한 게 아니니까 아니야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머지 공부했던 유럽이 올라올 때 미국은 새로운 부양책이 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게 인프라죠. 트럼프가 그렇게 대선 후보 때 열심히 얘기했지만 집권 1기 때 하지 못했던 네.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당장 유럽 쪽에서의 단기적인 기대감을 제외하면 성과 자체는 미국에 비할 바가 못할 거다. 네. 하반기에도 선진국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이 원픽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선진국 주요국 중에 코로나도 이렇게 잘 청소했는데 원픽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 픽은 안 돼요? 주가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도 최소한 원화는 좀 강세가 되어주면 안 되나? 내지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 저희가 주식 얘기를 할 때도 네. 개인들의 수급이 코스피를 2200까지 회복을 시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논리를 그대로 외환시장에 적용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자금 안 들어오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수출 아직 안 좋습니다. 뭐 오늘 이제 장중에 환율이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시장에서 수출업체 내구 물량이 소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아래쪽으로 좀 돌아섰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마시장이 뭐예요? 시장 평균 환율로 거래하는 예. 그 외환 시장인데 이제 단일가에서 네. 뭐 그걸 저희가 이제 파라고 부르거든요. 예. 오늘 그 하루 거래된 여러 네. 전체에서 중에 이제 평균 값을 딱 하나 평균을 찍는 해서 거죠. 오늘의 환율 결국은 네 오늘 거래되는 환율 중에 평균 값 그래서 그거 대비 뭐 그걸 이제 저희가 파라고 부르는데 파 마이너스 오전이다 하게 되면 그 평균 값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고 네, 예. 이 얘기인즉 많이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 파 마이너스 오전 마이너스 10전 이렇게 밀리는 건데 그 내구 물량이 나와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구 물량은 수출 업체들이 각 벌어온 달러를 파는 물량이라는 뜻이죠. 네, 수출 업체들이 네. 우리가 달러 대금 결제 받은 거 원화로 환전할게요. 라는 수요가 되는데 네. 이제 반기말 이슈가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영향이 있었지만 네. 앞서서 이제 시황 정리하면서 수출이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것처럼 여전히 우리나라가 수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변수예요? 그 두 가지죠. 외국인과 수출업체. 수출업체 네. 달러 공급. 이 둘이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공급해 주는 가장 강력한 주체인데 이 둘이 약간 회복이 안 되고 해롱해롱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네. 한국도 성장률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대외기관에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강세로 못 가고 있다. 즉 뭐 신체적인 요인, 즉 수급 쪽에서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흥국 통화는 별로 안 좋겠네요. 더 그러면 특히 뭐 저 우리 가끔씩 괜히 관심 갖는 브라질. 브라질이 아마 미국 다음으로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어서 네, 확진자 수가 2위더군요. 네, 신흥국은 사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걔네들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또 금리를 내리자니 통화가 약세로 돼서 자본 유출될 것도 걱정해야 되고요. 네. 그럼 외환 보유고를 헐어야 되는데 달러가 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신흥국들은. 그런데도 얼마 전에 금리도 내리고 뭐 내렸는데도 뭐 특별한.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린다는 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기 부양 쪽보다는 심리 개선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금리를 내렸던 신흥국들의 대부분이 외환 보유고를 많이 헐었죠. 네.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키면서 금리도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위험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신흥국 쪽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레벨은 보세요? 하반기에 우리은행에서는? 저희는 평균 한 1,200원 정도를 1230? 하반기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1,200원이 깨지긴 했었지만 저희는 이 레벨이 반기 말 이슈가 끝나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반기 전망 보고서 나갔던 레인지는 1,200원에서 1,270원까지 열어두자라는 쪽이고요. 1,270원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악화됐다거나 이런 네. 극단적인 케이스에 오버슈팅 됐을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은 한 1,230원 정도로 좀 더 아래쪽에 맞춰서 저희가 전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보다는 한 3-4% 정도 달러가 강세인 네. 뭐 그 정도 수준인데 네. 그게 우리나라와 환율과 비교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주요 통화와 비교해서도 달러는 강세일 거다라는 전망이겠죠? 네, 글로벌 달러화도 강세 쪽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U자형 경기 반등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저희는 조금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게 학습이 되어 있어요. 거의 명제처럼 되어 있죠. 시장에서 불확실하고 무섭다? 그럼 달러가 최고야. 이게 거의 긴 오랜 세월 동안 명제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경기가 그렇게 크게 반등을 못하는 국면을 맞이한다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의 컨센서스는 다른 기관도 비슷해요? 아니면 우리은행이 좀 독특합니까? 일단 해외 기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예. 뭐 약세 전망이 지난달까지는 그래도 좀 많았었거든요. 이제 달러가 본격적으로 약세로 갈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약세 전망했던 하우스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바뀐 걸 제가 한두 개 정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 뭐 아시아 쪽에 있는 IB 쪽에서는 뭐 달러 강세를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권사나 기관들 쪽에서는 뭐 최근에 조금 연말 전망을 1180원, 90원대로 하향 조정하긴 했는데 네. 원래 저희가 기존의 연간 전망에서 하반기에 원화 강세로 가면서 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로 뭐 수급을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단기간 내에 회복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반기 전망을 쓰면서 환율 레인지를 조금 상향 조정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환율이라는 게 결국은 달러가 공급돼야 되는 건데 그 달러 공급인 두 루트인 수출과 외국인 네. 투자 자금 유입이 둘 다 뭐 비실비실하다는 뜻이겠죠. 이제 반기 말에는 특히나 수출업체 내구 물량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금도 맞춰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예. 뭐 수출 대금도 결제를 많이 받았을 거고요. 근데 최근 반기 말은 옛 명성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그럼 있습니다. 수출업체들도 달러를 실제로 팔아서 원화로 환전하는 걸 뒤로 미루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뭐 3월 달에 1296원을 봤으니까요. 좀 기다리는 분위기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물량 자체가 확실히 떨어졌다고 느끼는 건 네.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경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 수입 업체들의 결제보다는 수출 업체들의 내고가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결제한테 많이 밀리는 형국이다. 그 정도로 좀 이전보다는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리는 분위기는 그렇군요. 좀. 네. 아까 그 미국이 그렇게 돈 많이 풀었는데 무슨 달러 강세예요? 이 질문에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좀 여쭤보면 네. 설명하시기에는 많이 풀었지만 미국 자산을 사려는 수요가 더 많아요 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떤 걸 보면 어떤 지표가 나와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아니면 오르고 나니까 그런 추측을 뒤늦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거를 저희가 선행 지표로 확인을 하긴 어렵고요. 뭐 동행이라도. 네, 투자자들한테 가서 미국 자산 살래요? 유럽 자산 살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어쩌다 들어오셨어요? 뭐 이렇게. 네, 상대적으로 제가 많이 보는 지표는 그 MSCI 인덱스 중에서 네. 미국을 제외한 인덱스가 있습니다. 예.
선진국 주식수 중에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MSCI 지수가 있는데 얘랑 S&P500의 배수를 구해보면은 네. 달러 실질 교역가 중 달러 가치랑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다시요. 그 부분만. MSCI 지수 중에서 예.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지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뭐 유럽, 일본 증시에 네. 대한 인덱스겠죠. 그런 선진국들 네. 지수가 되겠죠. 예. 얘 분해 S&P500을 해보면 네. 이제 몇 배라는 배수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미국 주식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더 강세냐 그 말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상대적인 강도를 구해보고 걔를 먼저 차트 좌편에 놓고 네. 우측편에다가 달러 차트를 그려보게 되면은 똑같이 움직이죠. 근데 그렇겠죠. 이제 그나마 예. 다행인 건 실질 교육과정 달러 지수는 한 달 레깅이 되거든요. 연준에서 발표하는. 근데 이제 그 S 뭐 저희가 흔히 아까 말씀드렸던 상대적인 강도는 1단위로 확인이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최근에도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미국 쪽 주식이 더 좋다. 네.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제가 많이 보고 있는 지표로는 이제 신흥국의 달러 펀딩 스트레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신흥국의 달러 펀딩 스트레스. 그러니까 달러를 조달할 때 얼마 스트레스를 받느냐 이걸 얘기해주는 지표인데 네. 그렇게 연준이 돈을 열심히 풀었는데 물론 3월보다는 개선이 된 건 맞는데 이전 수준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뭐 최근에 글로벌 교역량이 떨어지면서 신흥국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비즈니스로 달러를 구해오기가 힘들어졌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그 제로금리 시대 때 달러로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냈는데 얘네를 이제 연장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얘네 수출도 잘 안 되고 달러 벌어오는 것도 좀 신통치 않고 글로벌 달러도 뭐 강세에다가 뭐 코로나에 난리인데 아 이걸 연장해줘야 되나? 갚아. 이래버릴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언제쯤 뭐 각자 만기가 다르겠습니다만 만기가 다르겠지만 하반기 전망에 저희가 이제 차트를 하나 넣어놨었는데 아세안 국가들을 예로 들었을 때 올해까지 한 230억 달러 정도의 부채가 네. 만기가 돌아오고요. 내년 연말까지 한 350억 달러 정도가 돌아오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거야 평소와 비슷하겠군요. 어차피 리볼빙이었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분위기가 달라지면 그게 분위기가 달라지면 이제 압박을 주겠죠. 너네 부채 연장 못 해줄 것 같으니까 네. 갚아. 그럼 얘네는 이제 그걸 갚으려면 또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달러 어디서 사와야 되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외환보유고를 허는 거겠죠. 근데 또 이 외환보유고를 막대한 규모를 헐자니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시각이 또 안 좋아질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중고, 삼중고에 계속 치이고 있는 상황이다. 신흥국들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만 보더라도 뭐 신흥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는 저희는 뭐 하반기에 강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개연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달러가 어딘가에서 뭉쳐있고 숨어있고 실제로 달러가 풀려있는 양은 그 달러라는 게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연준이 네. 새로 풀기는 했는데 풀기 전에 원래 세상에 있던 달러 중에는 사라지는 달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존재하던 달러가 잘 안 움직이고 어딘가에 숨어 있고 처박혀 있고 잘 돌아다니다가도 집에 가서 안 나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달러 부족하네 싶으면 연준이 더 풀었는데도 야, 그래도 좀 부족해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라서 네. 지금 어디에 그럼 그 예전에 그 많던 달러들은 어디에 박혀 있길래 자꾸 달러가 부족해요 연준이 풀었는데도 수요 대비 부족해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걸까요? 일단은 3월 달에는 현금화 수요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 MMF나 이런 단기 금융 시장 쪽에 달러가 많이 들어가 있고. 아, MMF 잔액 보면 많이 들어 있어요? 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 정부가 현금 조달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네,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에 달러 이렇게 쫙 유동성을 뿌려주면 옆에서 연방 정부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쑥 빨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채 발행해서 그걸 산다는 거죠? 국채 발행보다는 그냥 자금 조달 시장에 직접 참여를 해서 그 유동성을 다 빨아들인 다음에 빌려와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연준에 보면은 미국 재무부 현금 계정이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차곡차곡 예금처럼 쌓아두는 거죠. 왜요? 그 돈 얼른 풀어야지 왜 거기 쌓아놓고 있어요? 그걸로 이제 뭐 국채도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세금 환입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네. 또 연방정부에서 뭔가 정책을 펼쳐서 돈을 뿌려야 되면은 현금이 있어야지 뭘 뿌려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세금 거치는 게 잘 마음대로 안 거친다는 뜻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 세율을 낮췄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세금 텍스를 좀 이연해주는 네. 형태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또 재무부에서 얘기를 하는 게 2차 현금 지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필요하고 네, 내 예금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그걸 또 $2,000씩 막 가정에 각 가게에 보내줄 테니까 예. 그런 용도로 현금이 미국 재무부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냥 다 땡겨놓고 있더군요. 다 땡겼죠. 그거는 그래서, 네. 자기들 금고에 들어있고 말 테니까 돌아다니는 그렇죠. 달러가 아닐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로 사실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하려고 조달을 한 건 아닐 거거든요. 이게 3월 달에 현금 쇼티지가 나는 걸 보면서 이 유동성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왔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공포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우리가 제로로 낮춰주고 자산 매입해주면서 회사채 시장 수급 뭐 국채 시장 수급 안정화 시켜줄게 예. 빨리 자금 빨아들여라고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뭐 금융시장 외환시장 쪽으로 그 유동성이 확 풀리기보다는 글로벌 있어요. 금융시장에 뭐 미국 내에서 대부분 소화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도 미국 은행들한테는 바깥으로 돈 빼지 말라고 배당도 하지 마, 네, 뭐 그렇죠. 자사주 매입도 하지 마 이제 그러고 있으니 그 돈 그냥 갖고 있으라는 뜻일 거고. 결국 그 돈이 밖으로 나가는 유일한 루트는 대출 신청해서 누군가 가져가는 건데 그거야 네. 뭐 경기 좋아야 일어나는 일이니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달러 강세의 전망을 제가 좀 공격을 해본다고 하나요? 뭐 반론이라든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 다 설명이 되네요. 제가 뭐 제가 부족하니까 그런 걸 아닙니다. 못 깨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달러 강세 쪽 전망을 하시면서도 내부에서도 어떤 토론이 있었을 텐데 네. 아 이렇다가 약세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떤 변수, 그러니까 달러 강세 전망의 리스크라고 할까요? 네네. 그러니까 연구원님이 생각하시는 아, 하반기에 달러가 혹시라도 강세가 안 된다면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라는 신호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지금도 이미 바이든 지지율이 앞서고 있긴 한데요. 예.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이제 뭐 굉장히 빠르게 떨어진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가 약세로 갈 대외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우리 올해는 쉬고 내년부터 싸우자라는 네. 취지로 올 한해는 이제 조용히 넘어간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좀 대외적으로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사실 반도체 수출이 많이 회복되긴 했는데 이 부분은 경제기사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도체 수출 물량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마시장에서 소화가 되거든요. 네. 내구 물량들이. 예, 예. 그러니까 마시장에서 달러를 팔아요. 근데 이게 그 얘기인즉 현물 시장의 장중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평균 환율로 거래를 하니까 네. 막 1200원에서 막 세를 갖고 막 10원 밀어버리고 이런 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반도체 수출을 제한 수출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얘네가 좋아진다거나 네. 아,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말고는 사실 크게 없다라고 반도체 저는. 팔아서 번 돈은 장중에 환전하는 게 아니라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저 알아서 니들이 알아서 거래한 그거에 보고 우리가 알아서 따로 할게 이제 그런 네, 물량이라는 뭐 시장 거죠. 시장 평균 환율을 우리는 할게 시장을 뭐 흔들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뭐 저희가 달러 약세 전망을 하면 약세에 대한 리스크를 고민하면서도 이렇게까지 후보가 좀 명확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달러는 강세로 간다고 쳐요. 네. 그러면 주식은 살려면 굳이 살려면 미국 주식이지 한국 주식은 아니다. 오히려 한국 주식은 불안한 거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아니면 금값? 세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뭐 그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일단 통상 금값 같은 경우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달러가 강세로 가면 금 가격이 안 좋다 뭐 금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 가격이 악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달러로 표시되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 금을 사려면 달러를 사야 되는데 그 달러가 비싸진 거니까요. 그래서 뭐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긴 하는데 사실 또 말씀드리지만 U자형 경기 전망을 보는 입장에서는 하반기 경기 자체를 안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가도 금이 강세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요게 3월 달에 한번 나왔었어요. 시장에서 달러도 사고 금도 사서 두 개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는 요런 흐름이 한번 나왔었는데 안전자산 프리미엄이 반영이 된다. 그럼 시장이 극도로 불안할 때. 네, 그렇죠.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에브리바디 다 그냥 현금화 시켜가지고 우리 집 장롱에 100달러짜리 지폐 쌓아놓을 게 이게 되는 건데 네. 그 정도로 갈 만큼 뭐 금융 안정성이 지금 불안이 심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경기가 우리 예상했던 것만큼 V자로 올라가지 않겠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 프리미엄이 반영되는 뭐 자산들이 훨씬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은 네. 언제 오릅니까라고 여쭤보면 네. 달러가 약할 때 올라요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고 네. 무섭고 위험할 때 올라요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처럼 달러가 강할 때도 같이 올라요. 그럼 뭐 매번 오르기만 해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첫 번째 설명이 맞고요.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이 올라요. 왜냐하면 네. 달러 유동성이 풀리면서 달러가 싸지니까 대체제니까 네, 금을 사기 쉬워지고 네. 또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걸 많이 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다들 하는 얘기가 인플레이션 얘기라거든요. 네. 근데 그 인플레이션 해지의 수단이 또 금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상황 통화를 많이 풀고 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뭐 아사리판이 아니다 네, 달러가 약세 기분 좋을 때 전반적으로 네, 금이 좋은 거에 맞고요. 그리고 달러도 강세로 가고 금도 강세로 가는 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 쇼크라고 저희가 흔히 뭐 경기 위축이다 라고 부르는 시기에는 달러가 강세라고 해서 금 가격이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금이 요즘 왜 오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세상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데 미국에 달러 풀리는 거 보세요. 저 돈 다 그냥 세상에 돈값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금이 오르죠 상대적으로 라고 설명을 하는데 네. 오늘도 똑같은 질문 드렸잖아요.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이 풀린다는데 달러가 강세예요? 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닙니다. 풀린 돈들이 다 잠겨 있어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실제로 네. 돌아다니는 건 그리 많지 않고요. 오히려 수요 대비 부족해요 라고 하면 서로 두 개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금은 그 사이에서 그냥 오르네요. 일단은 금이 최근에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통화 가치를 못 믿겠다라는 네. 부분도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연준도 이렇게 풀고 유럽도 이렇게 풀고 일본도 이렇게 풀고 전 세계가 다 돈을 푸네? 네.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아, 이 화폐 가치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네. 이럴 때는 금이 짱이야. 골드는 반짝임이 꺾이지 않아. 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게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그럴 같습니다. 사는 분들이 그런 마음 갖고 사면 오르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주식은? 주식 답변을 안 드렸었는데 이거는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예, 시작을 예. 하려고 아, 하고요. 예. 뭐 워낙 유튜브 채널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제 반대 의견을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기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제 개인적인 그럼요. 저희는 항상 그게 기조입니다. 네,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요. 판단은 저희가 할 거예요. 네. 네, 저는 뭐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모든 연구원들이 비싸다라고요. 저는 좀 지나치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식이? 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다요. 예. 글로벌 주식이 다 지나치게 비싸다라고 보고 있는데 개 중에서도 가장 비싼 주식을 꼽아라라고 하게 되면 미국, 한국, 대만 요 정도를 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덜 빠지고 많이 오른 거 꼽으시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식 시장은 경제 성장 전망을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네.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거를 한 20년 차트를 그려놓고 보게 되면 결국 실물 경기하고 크게 동떨어져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실물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박살이 난 거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너무 견고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야 그거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유동성의 힘을 경시해서 그런 거야. 유동성의 힘을 경시하면 안 돼라는 이제 반론도 제가 많이 듣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 유동성 경색이 유동성을 경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그럼 이제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연준이 그래서 주식을 사줬냐?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식 중에서도 많이 오른 항목들이 보면 대표적으로 사이클을 많이 타는 주식들이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얘네를 연초를 100으로 잡고 그려보면은 거의 120, 뭐 130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초보다 더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연준의 전년 대비 자산 증감을 같이 그려보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방어를 해줄 거다라는 기대감을 하나를 가지고 쭉 주식을 끌어올린 건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거죠. 연준이 이렇게 자산 가격 방어해줄 거고 경기 방어해줄 거야. V자야 무조건. 이렇게 접근을 해서 들어간 건데
V자가 안 될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총수요 부진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지금 반등은 경기 지표의 반등은 일시적인 것이다. 워낙 깊이 빠진 것만 반등하는 정도이다. 그런 거죠. 전원을 껐다가 다시 킨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쌩쌩하게 돌아가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기저효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이 최근 들어서 자산 증가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돈 푸는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네, 총자산 뜻이죠. 증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살짝 꺾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에 베팅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 주가가 같이 꺾이지 않으려면 이 현재 주가 레벨을 네. 정당화시킬 수 있는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연준 말고 다른 게 들어와서 이 주가는 적정 가격이 하고 딱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네. 근데 이게 보통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V자 경기 반등 기대가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다라는 해석이 맞다면 경제지표가 올라와야겠죠. 그것도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한 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다시 미국 내에서 확진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며칠 전에는 독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확 늘면서 이제 리스크 오프 분위기를 만들었었던 것처럼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U자형 그리고 연준을 대신할 근거가 V자 경기 반등 기대였는데 얘가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요 주식의 현재 가치를 정당화시킬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가가 너무 비싸고 지나치게 비싸다. 그래서 뭐 팔라는 말씀은 제가 함부로 못 드리죠. 저는 환율을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이 맞을 것 같다. 네. 뭐 새로 쫓아서 지금 타기에는 조금 무섭지 않겠냐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반. 그렇죠. 유동성의 힘이고 세상은 바뀌었어요도 절반. 그래서 저희는 뭐 양쪽 이야기 다 잘 듣고 있는데 설명하시는 그 부분에서 딱 하나만 아주 세밀한 부분이긴 한데 하나만 좀 여쭤보죠. 연준이 열심히 돈을 푼 거고 그거가 시장을 받쳐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코로나가 세상을 괴롭히지만 연준이 다 치료해 줄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요즘 연준이 좀 덜 풀고 있거나 그걸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어요. 그러니 꺾이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뭔가가 없다면 이제 그 설명이신 것 같은데 네. 연준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이유는 우리 말고도 돈 잘 들어가네 보니까 우리가 공포감을 해소해줬더니 굳이 우리가 출동 안 해도 돈들이 잘 들어가니까 우리는 슬슬 수도꼭지 잠그는 거다 라고 설명한다면 연준이 잠근다고 해서 그 돈의 공급이 약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고 연준이 보기에도 그렇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연준이 공급하는 돈의 힘으로 올랐던 시장이 꺾입니다라는 설명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서요. 근데 이게 그 지난 FOMC 끝나고 나서 주가가 한번 크게 확 밀렸었잖아요. 예. 이제 거기서 기대치를 못 채워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준 유용연은이 레포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OBP, CPP 이제 오버나잇이랑 1개월물을 인상을 하면서 이제 소심하게 시장 주가 상승에 대한 반항을 보여줬죠. 예. 우리 밑장 뺄 수도 있어. 조심해. 라는 걸 분명하게 언지를 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자산 가격 자체가 너무 과대해요. 네. 그리고 연준이 풀었던 자금의 대부분은 과연 이게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들어갔느냐 이거에도 좀 비관적이거든요. 제가 이제 보는 매크로 지표에서는 연준이 푼 유동성은 MMF, 회사채 시장 발행들 이런 실물 경제의 금융 부채 쪽으로 많이 흘러들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유동성이 뭐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수도꼭지를 잠깐 잠근다고 해서 이게 주가가 빠지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예. 있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다만 기댈 데가 없었잖아요. 이전에는 왜 이게 빠진다 생각을 하냐면 악재가 터져도 네. 이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김 씨 이번에 악재가 터졌는데 주가 빠지지 않겠어? 이런 네. 옆에 있던 사람이 아 박 씨 무슨 소리야? 그때 내가 불렀던 폐 머시기 형이 우리 다 도와줄 거야. 그 형이 막 일사천리로 다 도와줄 거고 해결해 줄 거야. 네.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악재마저도 호재로 해석하는 good is good, bad is good 이런 장세가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면 연준 형이 날 도와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안 받는 거죠.
형 도와주세요 하고 전화를 했는데 신호음만 가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악재가 터지면 이제는 믿을 수 있는 형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돼서는 이제 악재가 진짜 악재로 시장에 반영이 되면 그런 요인들 때문에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연준의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뭐 악재가 터져도 네. 이 수도꼭지 물 퍼다가 우리가 뭐 강우면 어때? 여기 물 콸콸 나오고 있는데 얘 퍼다가 그냥 땅에 뿌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빠져도 연준은 출동 안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마가 빠지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예. 이제 아까 레포 금리를 올렸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시장이 쭉쭉 빠지니까 연준이 한번 긁은 거죠. 자산 가격 너무 과해. 과해하고 긁었는데 갑자기 아 간지러워하고 되게 큰 조금 발작하듯이 하니까 네. 바로 와갖고 회사채 사줄게 왜 그래 여기 좀 달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연준이 보는 적정 주가를 생각하는 적정 주가를 알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이제 연준도 모르겠죠. 연준도 적정 만약에 아 요 정도를 맞추고 싶어 했는데 이렇게 긁었더니 요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이렇게 긁어줘야 될 거고요. 가려운 데를 네. 그래서 올렸더니 또 너무 비싸면 살살 긁어서 간지러움을 피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잘 해주셔서 어떤 논리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전망의 근거는 뭔지 잘 이해가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판단은 저희 시청자들의 몫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쪽 의견 또 잘 설명해 주시면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만 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배우면 다 죄송합니다만 다 저희가 빼먹은 거죠? 아, 네. 그런가요? 예, 오늘 우리은행의 민경원 선임연구원 모시고 하반기 달러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질문 드려봤는데 전반적으로 다 강세가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가 회복이 빠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 자산이나 뭐 좀 더 안전 자산 쪽으로 더 끌어갈 것 같고 주식시장에서 궁금해하시는 외국인 자금의 유입도 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오히려 좀 높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뭐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런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껏 열심히 얘기했더니 그렇게 그냥 결론으로 딱 요약하니까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 원래 한 줄 요약이 제일 어려운 거라서요. 알겠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제 의견이 아니라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서 많은 분들이 저분 좀 자주 좀 부르라고. 고맙습니다. 오늘 6월 26일 금요일 저녁 저녁 식사 하실 시간이 조금 더 지난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조금 좀 시간이 지났네요. 저도 얼른 마무리하고 퇴근해야 되니까 아쉽더라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예. 이건희 회장 젊은 시절 닮았다고 저희 채팅창에서 계속.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은행의 민경원 선임연구원이었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